MTN 스팟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미생물을 뜻하는 마이크로와 생태계를 뜻하는 바이옴을 합친 용어인데요. 인체에 사는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과 이들 미생물의 유전 정보를 뜻합니다. 최근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한 질병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신약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무려 100조 개가 넘는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이 미생물을 전문 용어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총칭합니다. 이 미생물의 95% 이상은 장내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마이크로바이옴이 암, 치매, 아토피 피부염 등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신약 개발 열기도 뜨겁습니다. 일동제약은 수천여 종 이상의 샘플을 확보해 유익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아토피와 콜레스테롤 등을 개선하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셀바이오텍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 대장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한 가운데 현재 전임상을 준비 중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울산의대 연구진은 최근 면역항암제 치료 효과를 높이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찾는 임상 연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한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미생물 가운데 유익한 균을 찾는 기술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선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미생물들을 선별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세균이 과연 사람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이제 동물 실험, 세포 실험, 그다음에 인체 실험을 통해서 모든 그 효능이 확인이 돼야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치료제 상용화도 멀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시장을 2024년 11조 원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미라입니다.